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앱코의 얼티메이트 GX850 80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 파워 서플라이를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 리뷰에서는 패키지의 구성과 독특한 커넥터들, 그리고 파워의 안정성,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PC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파워 서플라이를 교체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리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품 디테일 살펴볼게요. 여느 파워들과 마찬가지로 비닐 밀봉이 되어 있어서 새 상품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밀봉을 뜯어보면 한 번 더 봉인 실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새 상품임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에코의 얼티메이트 파워는 블랙 그리고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ATX 3.0 규격을 지원하는 풀 모듈러 80플러스 골드 등급의 파워로 99%에 가까운 12V 출력을 확보한 최신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사용자 매뉴얼과 모듈러 파워 본체 그리고 잔여 케이블들을 보관하기 용이한 백과 케이블들이 구성품인데요. 우선 파워 서플라이 본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스티커가 큼직하게 부착되어 있고요. 모듈러 커넥터 연결부는 직관적으로 쉽게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SATA 그리고 PCI 구분 없이 넉넉한 수가 배치되어 있네요. 쿨링팬과 합기구를 살펴보면 독특한 느낌의 팬 그릴 그리고 앱코 로고가 보입니다. 양쪽 측면은 케이스를 통해서 주로 노출되는 부분인데요. 이쪽을 스티커가 아닌 프린팅으로 처리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도장이나 마감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기쪽 메쉬망에는 케이블 연결부와 제로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간단한 스위치가 보입니다. 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쿨링팬의 수명은 늘리고 불필요한 소음은 줄이는 제로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0W의 고용량이면서도 140mm라는 컴팩트한 길이로 선 정리 그리고 호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에서는 중국 제조사의 명칭과 같은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의 본체를 뒤로 하고 이번 파워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커넥터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시장에서 거의 유일한 90도로 꺾인 24핀 그리고 4+4핀 커넥터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파워들은 이 큼직한 커넥터와 여러 가닥의 케이블이 메인보드 위쪽으로 그대로 노출돼서 미건상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정리 시 180도를 꺾어야 해서 케이블 파손이나 발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얼티메이트 파워 서플라이에는 메인보드에 결착되어 가장 많이 노출되는 24핀 그리고 4+4핀 커넥터를 이처럼 90도 꺾인 모듈러 커넥터 형태로 제작해서 이런 단점을 창의적으로 개선해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두께의 12V 하이 파워 케이블을 한 개 제공해서 최신의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6+2핀 기존 그래픽카드용 커넥터와 케이블도 두 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한 개의 케이블은 데이지 체인이 없이 단일 커넥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저사양 그래픽카드 사용 시 선정리가 보다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IDE 커넥터와 SATA 커넥터가 각각 구분된 케이블들을 넉넉히 제공합니다. 모든 케이블들은 플랫 케이블이라서 선 정리가 편리하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만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외에도 일회용 케이블 타이들과 장착 시 사용할 나사가 기본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20V 연결에 사용할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용 플러그는 꼭 접지 기능이 있는 걸 쓰셔야 하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치 그리고 배선 정리 후기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모듈러 파워의 장점은 역시 필요한 케이블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워를 장착하고도 넉넉한 공간의 확보가 이렇게 가능하고요. 선정리 과정도 쉽고 깔끔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 메인 시스템에 장착해본 모습입니다. 펜 그릴 디자인이 앱코의 로고를 모티브로 한 것 같아서 재밌었는데요. 강화 유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24핀 커넥터를 연결해 봤는데 역시 탁월하게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케이블도 덜 꺾이고 보드 측면에 수랭 쿨러를 장착한다면 쿨러와의 간섭을 줄일 수도 있겠죠. 8핀 CPU 전원 쪽도 90도 꺾인 커넥터 덕분에 상당히 깔끔하며 상단 쿨러와의 간섭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로고가 거꾸로 되는 부분은 살짝 아쉽네요. 로고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픽카드 전원 케이블은 플랫 케이블 덕분에 비교적 깔끔하게 선 정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파워 테스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로팬 기능을 테스트해봤는데요.
파워의 낮은 부하가 걸리는 경우에는 컴퓨터가 동작을 하고 있을 때에도 펜을 정지시키는 기능입니다. 후면의 버튼을 통해서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이 기능이 잘 동작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0여분간 라이젠 7700X와 라디온 6750XT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전압이 떨어지거나 재부팅, 특히 소음과 같은 이상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리뷰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살펴본 얼티메이트 파워 서플라이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뭐니뭐니 해도 깔끔한 90도 모듈형 커넥터와 최신 규격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6 플러스 2핀 한 개의 커넥터로 된 케이블이 제공되는 점과 선정리 그리고 공간 활용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추천할 만한 대상은 깔끔한 시스템을 꾸미고자 하는 분들과 최신 규격의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실 분들, 그리고 깔맞춤 특히 화이트 시스템을 꾸미는 분들께는 이 얼티메이트 화이트 모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